안녕하세요. 디지털 디자이너 준박입니다. 저는 자동차 업종에서 카스케드 디자이너 겸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부터 알리아스 다이나모 플레이어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서 알리아스에서 직접 쓸수 있는 스크립트를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피라미드 패턴을 한번 공유를 했었고요. 오늘은 다른 패턴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공유했던, 저번에 공유했던 다이나모 플레이어 관련 영상과 파일은 제 블로그에 게시가 돼 있고요. 이제 이런 파일 로케이션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릴 영상 역시 제 블로그에 게시를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램프에 좀 많이 썼던 패턴인 널링 패턴을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리아스에서 파일을 하나 켜고요. 널 패턴을 넣을 서페이스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팔레트의 트랜스폼을 보면은 다이나모 플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다이나모 플레이어 기능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트 로케이션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컨트롤 할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일단 널링 패턴을 다운받은 거를 임포트 하면은 이렇게 셀렉션 필터, 뭐 스크립트 인풋, 컨트롤 옵션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 인풋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에 제가 이 패턴을 만들 때꼭 필요한 인자들을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Surface, U Curves, V Curves, Option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 제 스크립트는 뭐 Surface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50개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서페이스 4개의 널링 패턴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그래서 Select Surfaces를 이 전체를 클릭을 한 다음에 Accept를 누르면은 이렇게 Select from Alias에 Full Fixed Objects 이렇게 4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됐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U 커브는 제가 이제 U 커브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서페이스가 있으면 가장 긴 쪽을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U 커브 하나를 넣어주고 U 커브 아래쪽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 V 커브
넣어주고, 역시 마지막 V컵을 하나 넣어주면은 이렇게 아래 오른쪽 하단에 빌드라고 버튼이 하나 생기면서 이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 보면, 패턴을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뭐 물론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패턴 개수와 어떤 면적에 따라서 그 시간은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갔죠? 패턴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면, 옵션에 보면은 U-span, V-span, 이거는 만약에 이러한 지금 형상과 같이 한쪽에 큰 R이 돈다든지 이 기본면에 안 붙어 있을 경우에 이 패턴 자체에 스팬을 넣어서 붙이는 기본면에 가장 근접하게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U-span은 이 널링의 세로 방향에 스팬을 추가하는 거고, V-span 같은 경우는 이 가로 쪽으로 스팬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iameter 같은 경우는 지름값을 얘기합니다. 지름값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지름을 재보면 가장 1mm에 근접한 지름이 나오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원에서 절반을 잘라낸 형상이기 때문에 높이는 자 당연히 0.5mm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1mm 지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높이는 0.5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름값을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지름 2mm에 높이 1mm짜리 반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2mm 간격으로 빼곡하게 들어갔지만 이걸 하나를 건너뛰고 하나 만들고 건너뛰고 하나를 만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킵 패턴을 해서 지금 0으로 세팅이 되는데 이거를 하나 건너뛴다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한 칸이 건너뛰어진 상태에서 생성이 되고요. 역시 두 개를 건너뛰고 싶으면은 2를 입력을 하면은 역시 두 개가 두 칸이 뛰는 상태에서 이 반원 기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면은 이 면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널링을 넣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플립 디렉션을 하면은 이 나오는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반대로 들어간 게 보이죠? 반대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10V를 한번 띄워보면은 이렇게 5차 기본 5차 서페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지금 여기가 R이 돌아가는 부분이라 보니까 스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V쪽에 스팬 값을 늘려보면은 이렇게 스팬이 생기면서 좀 더 기본면에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생성이 됩니다. 역시 포지션은 붙고요. 커버처도 여기는 자연스럽게 커버처가 타 있죠. 이런 식으로 널링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는 스크립트고요. 처음으로 보이스 레코딩을 해보는데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런 스크립트를 조금씩 공유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스크립트 공유뿐만 아니라 다이나모 관련 튜토리얼도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뭐 썹디라든지 알리아스를 언더옵스 서페이스 모델링 뭐 썹디비전 모델링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그래스오퍼나 다른 3D 툴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손쉽게 모델링하는 방법을 조금씩 공유를 하고 제가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제 인스타를 통해서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